2층에 올라서야 돼, 그 2층. 아까 서 있었던 전망대입니다. 아, 3월 6일인데도 바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 겨울바람입니다. 겨울바람이. 3월 6일인데도 이 꽃샘추위. 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 아직도 정상까지 못 올라왔는데. 양산. 그리고 이 앞봉우리에서 저 앞봉우리를 좀 올라가야 됩니다. 저 앞에 봉우리까지 가면 오늘 다 올라가는 겁니다. 와, 또 저기 뭐가 있네요. 올라가야 할 산입니다. 산불이 상당히 크게 났어요. 아, 산불이 그 일대 완전히 다 완전히 야. 금정산 정상입니다. 오, 요 밑으로 이제 번졌네. 여기 아까는 이쪽 없었는데 저 밑으로 번졌어요. 그래. 야. 아, 이렇게 떴네. 이렇게 떴네. 아, 이렇게 떴다. 이렇게 떴어. 야, 백양산이란데, 백양산. 어, 지금 저쪽에도 불이 났습니다. 지금 뭐 북쪽하고 남쪽. 아, 야, 진짜 꼴 때리네. 산불 많아. 산불 여기저기 많고. 기장쪽에서 나오고 저쪽에 어디가 저기가 미음공단 생곡 쪽에서 나 생곡. 와, 지금 저기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만 난 게 아니라 저쪽 반대쪽에도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온 산이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바로 마주보는 산인데 여기 아마 해발 한 600가 몇 미터 정도 될 겁니다. 부산의 백양산인데 백양산을 제가 부산에 살면서도 한 10번 정도 한 10번 조금 넘게 왔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지리산은 멀리 떨어진 지리산은 한 100번도 더 갔기 때문에 그 등잔 밑이 좀 어둡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3월 6일인데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산에서 먹으려고 이렇게 과일을 많이 가져왔어요. 산에서 먹으려고. 아이고, 또 과일이라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저거 지금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태백하고 저 울진 쪽에는 엄청난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뭐 진화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 근교도 저쪽 기장 쪽에도 불이 났고, 이쪽 응동 여기 생곡 쪽인데 거기 지금 불이 났습니다. 저 불타는 것 좀 보세요. 아, 바람이 많이 부네 진짜. 여기 바위, 요 바위 때문에 지금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조용히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쪽만 나가면 바람이 씩씩 붑니다. 지금 이쪽만 나가면 지금 여기도 바람이 안 불고 바람을 탁 막았습니다. 이 바위가 양지 쪽에 이렇게 바람만 없으면 따뜻한데, 지금 막 꽃샘 바람이 막 꽃샘 추위가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저쪽에는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우리나라 울진이라든가 삼척 뭐 태백 이런데 산불이 나서 나라가 좀 뒤숭숭합니다 지금. 아, 이렇게 산은 항상 혼자 산에 와야 됩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펑크를 내면 산을 가기 싫죠. 둘이 가고 싶었는데 한 사람이 가자는데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펑크를 내버린 거죠. 그러면 산은 못 갑니다. 그래서 산은 항상 혼자 다녀야 됩니다. 혼자. 아, 매일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산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든데 그게 습관화되면은 몸에서 벌써 느낍니다. 몸에서 어디 아프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채취는 산을 가야 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은 산을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약수터를 먼저 다닙니다. 약수터를 갈 때도 몇 번 쉬고 올라가죠. 처음에 갈 때는 한 달간은 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물을 떠가지고, 깨끗한 약수물을 떠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하면 약간 구력이 늘어갑니다. 두 달째부터는 이제 두 번 쉬었던 것을 한 번만 쉬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약수터 물 떠가지고 집에 오고, 밤이고 퇴근하고 오면 됩니다. 퇴근하고 왜 못 갑니까? 가면 되지. 그러면은 평생 병원을 갈 일이 없습니다. 평생 병원에 갈 일이 없죠.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 할 때, 버스 안에서 계속 갇혀 있으니까, 버스 안에서 이 상황 대비를 하느라고 맨날 그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얻었던 그 치질이 있었어요. 20대 때 치질. 아유, 아파, 가렵고 힘들어. 근데 그것도 등산 많이 하면 바로 치료가 됩니다. 지금 이 바위 밖으로 나가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저는 지금 바위 뒤에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데서 앉아서 햇볕을 보면서 이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등산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운동보다도 등산을 해야 됩니다. 등산은 땀이 엄청나게 납니다. 엄청나게 머리에서 막 땀이 끈으로 이렇게 묶고 가면 땀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땀으로 모욕을 해버리고, 겨울에 가도 막 몸이 덥습니다. 겨울에 가도 몸이 엄청 덥고 땀이 많이 나죠. 산에 가면. 그래서 집에 출발할 때는 좀 추웠는데 막상 산에 올라와 보면은 그게 날씨가 춥지는 않다. 왜? 몸이 완전히 풀렸다는 겁니다. 일반 그 둘레길이라든가 일반 도로를 걷는 것, 하루에 뭐 만보씩 걷기 운동, 이거는 사실적으로 운동이 그렇게 많이 되질 않습니다. 이 등산에 비하면은 차라리 굴곡이 심한 이 산을 한 시간 등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산 타는 거 만보하고 저 일반 둘레길
올레길 이런데 걷는데 만보하고는 천지차입니다. 몸에서 느끼는 건 천지차입니다. 산은 바위도 올라가고, 바위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굴곡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되는데, 그냥 둘레길을 이런 데는 평탄한 길로 가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런 운동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매우 훌륭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걷기 운동을 평길에서 하는 것보단 산을 올라오는 것이 건강에 엄청나게 좋다. 일주일에 5번, 5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산에 가면은. 근데 여러분들 만보 걷기가 만보를 걸으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산을 한 바퀴 뺑 돌아야 만보가 나옵니다. 산을 한 바퀴 뺑 1시간 동안 돌아야 만보가 나와요. 만보 걷기 힘듭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일하면서는 보통 6,000보 뭐한 4,000 몇번 정도 이렇게 걸을 건데, 그거를 뭐 만보를 인위적으로 걸으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평길은 한 15,000보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15,000보. 산길은 한 10,000보 정도 걸으면은 엄청난 운동 효과가 나죠. 매일. 그럼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이다. 그 산을 다닐 때꼭 혼자 다녀라. 동호회에 가면 동호회 가서 만나고, 이런 뒷산은 항상 혼자 오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산을 오랫동안 다녀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이 바위 밖으로 나가면 지금 바람이 씩씩씩 불어가지고 추워서 못 있는데, 여기는 정말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산을 거의 공원처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공원에 놀러 가듯이 산으로 놀러 간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오늘도 이쪽에 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산에 올라와야 기분 전환도 되고 몸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몸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지금 막 뻘뻘 흘리고 있어. 감사합니다.